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NBA.com이 선정한 다음 시즌 동부 컨퍼런스 파워랭킹이 릴리즈되었습니다. 1위 보스턴, 2위 밀워키, 3위 필라델피아, 4위 마이애미, 5위 토론토 순이네요. 다음 시즌 이렇게 예상 순위대로 흘러갈지 주목되는군요. 한 익명의 GM은 보스턴이 케빈 듀란트 영입을 위해 제일런 브라운과 마커스 스마트를 내줄 것이 아니라 제이슨 테이텀을 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근 루키 시즌부터 함께했던 에이전트를 떠나보낸 러셀 웨스트브룩이 XL 스포츠의 제프 슈와츠 에이전트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길버트 아레나스는 선수 개인의 역량만 놓고 본다면 자말 크로포드가 마누 지노빌리보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자마롱의 쉐이크 앤 베이크 무브도 일품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팀에 더 잘 녹아들 수 있는 지노빌리를 선택할 것 같네요. 정치적인 이슈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NS 칸터 프리덤이 이번 오프시즌 아직 단 한 번의 오퍼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는 이미 지금쯤이라면 여러 오퍼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정도로 홀대받는 걸까요? NBA 사무국은 뉴욕의 제일런 브런슨 영입과 관련해 템퍼링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FA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미 브런슨과 영입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하네요. 지난 시즌 중국 리그에서 뛴 포워드 노아 본레가 1년 계약으로 보스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곧 트레이닝 캠프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